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아, 혹시 무신정사 선생님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진짜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무신정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거 왜 이벤트 거기에 왜 참여했냐면요. 네. 네,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너무 심하게 다투거든요. 칼을 들고 막 진짜 심한 정도로 싸우거든요. 네, 거기서 어머님이 너무 아프시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좀, 제가 정치집을 좀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너희 집은 그게 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만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신 때문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아, 엄마는 올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머니께서 65년생이세요. 저랑 그러니까 55이세요. 아, 나랑 동갑이군요. 그리고 네. 생일이? 그렇게 하면 신의 사오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좀 떨어져가 살면 좀 괜찮을 건데. 아, 떨어져서 살아봤는데, 떨어져서 살면요, 어머니께서 너무 저를 얽매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떨어져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둘다 너무 힘들어요. 안 그러면 신을 받자치면 엄마인 대로 이 신을 몰아줘야 돼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번에 심하게 쓰러지셔가지고 약간 심불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딸내미가 이걸 안고 가야 돼. 아, 제가요? 네. 네. 안 그러면 이 싸움은 끝이었고,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네. 이게 사는 것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네. 거기다가 저희 집 지금 좀 아버지도 같은 해에 두 번이나 쓰러지셨거든요. 아이고, 참말로. 그러면 지금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요. 혹시 주소 있어요? 주소 한번 불러주세요. 부산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이거 이사 가야 된다, 자기야. 아 진짜요? 아 이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터전에서 자꾸 밀어내고 있는데, 너가 그 죽자고 그 붙어 있는 건 이유는 뭐야? 저는 어머님이랑 지금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잠시 같은 동네 영도인데 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께 거기가 너무 좋으시다고. 안 돼,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사까지. 죽자고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 거기서. 거기에서 어머니께서 그냥 거기가 좀 좋으시대요. 어머님한테만 좋으신가? 그렇게. 제가 엄마 이사 가자 했는데 이사 안갈 거야 엄마한테는 안 왜가 여기 좋지. 엄마는 좋은데 그렇게 이러시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사를 나와야 되고, 터전에서. 일단은 터전에서 이사를 나와야 돼. 일단은 그래야지 엄마도 살고 다살 수가 있어. 잠시만요. 아, 이사를 먼저 나와야 되는 거네요. 여기 나가라고 하는데 죽자고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그 터에는 주인이 있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대충 알것 같아요. 그 터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거기가. 아, 그러면 이사만 나오면 좀 괜찮아지시나요, 어머님이요? 일단 이게 왜냐하면 시내 가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타는 거라. 그러니까 그 터에서 빨리 나오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 그안 나오면 안 돼. 큰일 나. 아, 진짜요? 네, 선생님이 통화하니까 갑자기 손님이 몰려오네요. 원래 손님이 없었는데. 손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막 들어오는가 봐. 네, 선생님이 통화하니까요, 갑자기. 내가 일복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야만 되는 게, 그게 왜냐하면 주인이 있다는 거는 거기가 봉분이 쓰여져 있었대. 봉분이요? 무덤이 있었다나 봐. 네, 거기 그러니까 영도라는 자체가 원래 공동 토지를 갈아엎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네. 여기서 터에서 이게 밀어내고 있는데 그 안자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터에서 나오는 게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네요. 그렇지. 그러고 이게 왜냐하면 네. 자기도 이게 조상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주고 엄마 또한 조상을 섬기고 살아야 돼. 자기가 뭐 심한 사주라서 있잖아.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다 네 책임이야. 네. 그러니까네. 무조건 이사를 나온다. 첫 번째 이사를 온다. 네. 그래야 그러고 난중에는 난중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사를 일단 나와놓고 나야지 사람이 살든가 어찌하든가 할까 아이가 그자. 네. 일단 이사를 먼저 넣는 걸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조건 이사를 나와야 돼. 네. 그 터에 진짜로 안 된다. 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좀 많이 헷갈락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터에서 나가라고 밀어내는데 왜 너거는 그래 죽자고 그 붙어 있냐고 얘기하잖아. 네. 그 터에 주인이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헷갈락하셨고.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놀러 와. 네, 신청사 제가 그럼 가기 전에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